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el 아 r 말씀 방금 들은이 말씀을 통해서 바오로 성인께서는 그리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첫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동시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심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런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것을 육체의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길은 놀라운 길이지만 힘든 길입니다. 세례성사를 시작으로 평생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오랜 여정으로서 높은 산을 오랫동안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기, 그분께서 인도하도록 살아가기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령의 역동성과 활동 성으로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힘에 모든 것을 맡기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크리스토인들은 긍정적인 삶의 관점을 얻게 됩니다 그 뜻은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 악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 이기심이나 증오가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느님께서 이런 것들보다 훨씬 우리들의 고집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우리들의 죄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위대하십니다. 항상 영원히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고집보다도 강하십니다. 우리들의 죄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격려, 이런 길을 걷도록 격려하면서 사도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명령조를 쓰십니다. 걸어가십시오라고 합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걸어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이 같은 노선을 걸어가자.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면서 걸어가자입니다. 이것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바오로 사도의 격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당신 자신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아직도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 즉산 정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바오로 사도는 그 공동체 우두머리로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내는 나는 우두머리이고 너희들은 추동자자가 아닙니다. 내가 정상에 오른 정복자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좋고 멋진 인도를 따르자 성령의 인도입니다. 정말 멋진 것은 우리 목자들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멋집니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야내가목자야 나는 죽어야 나는 사제야. 이런 식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걸어가는 목자들은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영원으로부터의 멋짐을 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걸어가기는 개별적인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오로 사도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의무가 아니라 기쁘게 할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정, 욕망, 즉 우리 모두는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판단이나 험담이나 위선이나 질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우리들 안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어떤 규정 앞에서 우리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유의 여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래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은총, 은총과 사랑의 공간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바울로 사도께서는 엄격하게 당신의 목소리를 내시면서 갈라티아인들이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온유함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형제 여러분,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십시오.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서로 남의 짐을 지어주십시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온유함 그 형제의 잘못한 것을 온함으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박사 학를 받았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 매일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한 형제와 자매를 잘 올바로 이끌어 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잘못을 고쳐 주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유함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대감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짐을 져주도록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짐들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실직이나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그 외에 많은,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으로 함께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우스팅 성인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 같은 말씀, 갈라디아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어,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고쳐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고쳐주십시오. 즉, 온유함으로 그를 잘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내면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에게 용기를 주면서 부성애를 보이고, 부성애 속에서의 엄격함이 있지만 항상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를 서로 고쳐주는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또 톨레랑스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이해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도 이해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른 길을 그를 잘 인도해 줄수 있도록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폭로하고 수다나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기쁨과 인내로 이런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